자, 수강생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GPTS를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걸로 사업 계획서처럼 어느 정도 양식을 좀 만들어 보고 그걸로 정부 지원금을 탄다. 이게 목표일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바우처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많이 들어보면은 하다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개발로 만들거나 아니면 혹은 AI 프로그램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는 니즈가 있을 텐데 이 바우처만 받으시면은 내년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에 대한 사용 금액이 적지 않아요.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줍니다. 제가 막말로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총 5개 분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나오는데 일반 분과, 소상공인 분과, 글로벌 분과. 예. 정말 한 번쯤은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돈을 2억 원 가까이 준다라고 하는데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 혹시 나는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키워드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 쓰는 방법이랑 GPT로 기획하는 방법이랑 그런 부분들을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퍼플렉시티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2024년 모집 공고가 나온 것을 공유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퍼플렉시티 통해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초기 창업 패키지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업을 여기다 지원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제 나와줍니다. 모집 개요는 어디 나와져 있고 신청 방법에 들어가 보면 K스타트업이라는 데 들어가라고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창업 지원 포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쳐보죠. 그냥 간단하게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안내 모집 공고가 사업 공고가 전부 다 아래쪽 보시면 몇 년 안에 어떤 기업으로 신청이 나오고 사업 공고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PDF 파일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 해놓으면 출처 들어가고 예,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창업 모집 공고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죠. 그럼 내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기 위해서 24년도 예, 올해 거를 이제 학습해서 올해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눌러놓고 자 읽어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페이지죠? 화면 보시면 18페이지 관련된 문장이죠. 예, 문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못 봅니다. 저희 회사도 이거 못 보고요. 이거 다 보는 사람들 거의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다운로드 받아줬던 거를 GPTS로 바로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